네, 안녕하세요. 대우태풍입니다. 매일 밤 10시에 만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들 어서 오세요. 예.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냈죠. 어떻게 하면 단기 고점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나만의 노하우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오픈을 해달라. 뭐 그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태양아, 지금 혹시 여러분들 태양님 지금 혹시 컴퓨터 앞인가요? 태양아. 예, 우리 김성령님 태양입니다. 우리 태양님이 후원해 주셨는데. 후원 감사한데, 감사하고. 혹시 태양님 컴퓨터 앞인가요? 우리 저, 태양님, 예. 아, 핸드폰이래? 폰이에요? 아, 아깝다. 태양님의 그, 저, 뭡니까? 저, 신규 상장주 매매하는 거, 전, 아, 애들 학원 대기 중이에요. 그, 신규 상장주 하는 걸 우리가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야, 가서 봐. 대기를 몇 분까지 하나요? 태양아. 아, 이거 통화하면 전화기 소리가 돌아서 이게 들어가서 이 하울링 나지. 안 되지. 그게 또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전화 데이트를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면, 일로 나오진 않나. 물론 태양이 방법은 옛날에 우리 서울에서 정모할 때 한번 강의를 했었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태양님 상한가 드셨죠? 상한가까지 드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본인의 매매 방법 중에 하나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아 저거 괜찮네, 아 저거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막상 해보면 100% 성공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쳐버려요. 그리고 또 경험치가 작은 상태에서 몇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아예 그만둬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본인의 노하우가 쌓인 사람들은 한두 번 실패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때는 이렇게 크게 먹는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대응을 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한번 통화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태양님이 통화가 지금 한번 해봅시다. 우리 태양님 학원 앞에서 애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 태양아. 수고 많지. 지금 방송 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 반가운 태양님입니다. 갑자기 연결해서,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상한가 드셨죠? 아,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 최고. 제가 지금 소리를 최대한 크게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잘 들리시는 건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잘 들리세요? 태양님 목소리 잘 들려요? 자, 그 오늘 했던 매매가 저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저 상한가 드셨던 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한번. 아, 종목? 잠깐만요. 부산이요, 참. 맞다. 자, 부산이요, 제가, 차트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제가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 상장주는
처음에 이제 상장해가지고 에어부산이 상장이 언제였더라? 그 하여튼 상장하고 보통 이제 최고점 가격 대비해가지고 네. 한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그 비상장 그 물량들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상장 전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어, 고점에서 한 40% 50% 빠지면 빠져나간다는 거죠. 예예. 어. 보통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빠지고 나서 좀 소화하고 옆으로 이제 행보를 시작해요. 예예. 그럼 행보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행보 중에 한번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 이제 거래량 터지고 조정을 이제 눌림목 좀 받을 때 이제 그때부터 분할 매수로 이제 한두세 번 정도.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그 행보에서 보면은 최저점 가격대를 안 깨고 계속 행보하면은 이제 기다렸다가 한번 폭등할 때 그때 익절하고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익절한다 한번 튀었을 때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보통 위쪽에 매물대 있으면은 그 매물대까지 기다려주고 최대 이제 수익 입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다른 종목 이렇게 보면은 계속 갈아타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한 10% 이상 되면은 이렇게 짧게 치고 나오는 방법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신규 상장주 최고가에서 대략 밑으로 40에서 50% 정도의 하락이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약간 행보 중에 거래량이 나온다. 거래량이 하나 터져준다. 거래량 봉이. 그 이후에 행보할 때, 저점을 깨지 않는 행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할로 매수를 한다. 두세 번 정도 분할해서 하고, 최저점 깨버리고, 음봉이 나오면 그냥 손절해버리고, 나중에 다시 그 최저점을 위로 탈 때 다시 들어가는 방법으로. 최저점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데 만약에 그 저점을 깨면 일단 손절 한번 했다가 그 손절했는 라인에서 올라타면 다시 진입을 한다. 다시 이제 거래량 실려서 이제 들어오면은 그때 눌림대 들어간다. 그래서 매집을 해두면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폭발할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에 최소 10%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나면 익절한다. 거기에 또 이렇게 매물대를 본다. 매물대는 이제 그 매도 타이밍 볼 때 그 매물대를 이제 뚫는지 안 뚫는지 보고 밀려버리면 그때는 이제 자 매물대는 칸수를 몇 칸 하셨나요? 매물대는 상장할 당시에 그 매물대를 보고 하거든요. 아 거기에 하는 데가 매물대를 넘어서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근처에서 익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다. 익절해버리고 잠시 좀 더 아 거기로 돌파 안착하면 좀 더 지켜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짧게 설명했지만 제가 차트를 열어놓고 우리 태양이가 이야기하는 거를 펜으로 그려드리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말을 했는 김에 우리 이걸 찾는 검색기를 만들어 봅시다. 이 만들어 드릴 수 있잖아. 예, 검색기는 그때 한번 제가 올려드렸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나중에 따로 올려줄래요? 방에 전체 방에? 제가 한 11시쯤 돼가지고 예전에 올렸던 그거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대응하는 검색기. 오케이? 예. 자, 여러분들 우리 저 아이들 기다리는 귀한 시간에 이렇게 전화 인터뷰 주시는 우리 태양님께 갑자기 했는데도 이렇게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 우리 태양님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태양이 최고 한번 올려주세요. 태양이 최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태양이 한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 인사. 열심히 공부하시고 일단 힘내시고 화이팅하십시오. 오늘 전화 인터뷰 고마워. 예 고맙습니다. 수고.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제가
갑자기 우리 태양님이 후원하면서 딱 생각이, 아, 태양님이 오늘 사항과 먹었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태양님이 사용하는 방법 꼭 한번, 이게, 원래 초인가요? 서울에서 정모했을 때 태양이가 와서 특강을 했어요, 이거를. 근데 그때 특강했던 그 들으셨던 분들 중에 이걸 이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지, 이 방법을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좀 들었죠. 자, 근데 우리 태양이는 자기의 방법이니까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면서 그걸로 뭡니까? 수익을 내죠. 자, 이렇게 상한가까지 오늘 만들어냈습니다. 자, 요 검색기는 우리 11시 좀 넘어서 우리 태양님이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토론 정보. 오늘 토론 정보 제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한번 오늘 첫 번째 토론 종목입니다. 선데이 토즈. 자, 선데이 토즈입니다, 여러분들. 선데이 토즈 보시고요. 자, 이제 제가 우리 공부방 중에 이제 여러분들 독수 공방이라고 있습니다. 독수 공방. 독수 공방에 계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좀 참고하세요. 예, 물론 이제 제가 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를 이제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이제 방 전체 방에 종목을 이렇게 나누어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 공부하신 결과로 그래서 독수 공방도 이제 매주 일요일과 화요일 날 종목을 한 종목씩 저에게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토론 시간에 제가 우리 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독수공방이 이제 많은 분들, 고수분들도 많고 이래서 기대가 됩니다. 독수공방에 낮 시간 동안 그 종목을 취합을 해서 한 저녁 6시쯤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면 됩니다. 저녁 6시쯤에 투표를 해서 그 중에 다수결에 의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종목을 9시에 투표 마감을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돼요. 아셨죠? 저녁 6시부터 토론해서 투표해서 9시 저한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에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이틀 해서 이틀 동안 해서 종목을 저에게 넘겨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할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목으로 많은 공부한 노하우로 실어서 그거를 전체 방에 나누어 주시면 전체 방에서 그 종목으로 공부도 하고 매매에 활용도 하고 서로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습 가져보겠습니다. 독수공방 화이팅! 예, 방장님은 우리 매집 누구야? 매집 누구야?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믿고 또 독수공방의 종목 기대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일요일, 화요일 이틀 종목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요? 일요일? 화요일.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부산 정모, 공지가 나갔죠. 부산 정모 공지가 나왔는데 벌써, 뭐야, 벌써 들어오셨네. 벌써 들어오셨어. 이제, 그냥 뭐, 여기 우리가 4월 27일, 5월달이 되면 아무래도 가족들과의 어떤 저 뭡니까 행사도 많고 이래서 5월달에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빼기도 힘들고 그래서 4월 27일,
4월 27일 토요일 날 부산 정모를 합니다. 이때는 우리 방에 정모니까 우리 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최근에 수익 잘 나오고 계시는 김영희님 부산에서 육가비 한우를 하신대요. 육가비 한우 식당.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김영희님 식당에서 오후에 좀 일찍 모여서 강의도 듣고 서로 친목도 나누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식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육가비 한우 사장님인 김영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그래서 일정을 27일 날 가게가 아담하니 괜찮더라고요. 테이블 한 9개?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자리는 되니까 만약에 이제 인원이 너무 많다 이러면 일회용 의자 들고 가겠습니다. 또 우리 매니저님 일회용 의자 차에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리가 모자라면 우리가 미리 사놓은 일회용 의자로 많이들 오시면 좋습니다. 오시면 제가 지금 바로 아직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은 못 세웠지만 4월 지금 13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서울에 지금 그 레드방 번개가 있거든요. 레드방 번개를 하고 내려와서 27일까지니까 제가 좀더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게끔 준비를 좀더 알차게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아무래도 제가 느낌에 27일 날 아마 그때 저희들 수식 관리자 책이 나올 것 같아. 27일 그 안에. 그래서 모인 김에 우리 대구 태풍이 두 번째 책 출판 기념비스 무리하게 정모가 될수또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공부하러 갑시다 이제. 오늘 갑자기 전화 데이트 했는데 그래도 아주 본인의 노하우를 알려주신 우리 태양이 진심으로 고맙고. 여러분 이런 강의를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갑다 싶죠. 저런 노하우 여러분들 배우려면 최소한 몇백 내놔야 돼. 몇백 안 내놓고 저거 배울 수 있어? 못 배워. 다른 데 가보세요. 자, 썬데이 토즈 오늘 이제 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위에 올리신 분 없지? 자, 보러 갈게요. 썬데이 토즈. 부산 정모 언제 합니까?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일회용 의자 저도 들고 갈게요. 우리 자룡이 진짜 산소 같은 남자야. 자룡이가 여러분들 뭐랄까 그 어떻게든 옆에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내가 자룡이를 본 느낌은 그래. 자, 첫 번째 종목 캔들님 썬데이 토즈 게임 애니팡 관련주로 애니팡 그 핑퐁 그건가 그복하는 거 아닌지 그거 아니죠? 애니팡이 뭐지? 관련주로 4월 4일 종가 25,300원 이탈했네요. 224일표 안착시 매수해 보겠습니다. 224일까지 내려오면 거기에서 한번 잡아보시겠다. 뱀 허블님 허물 내보냈어요. 자 우리 주공님 선데이 토즈 시간 내 다니까 0.4% 하락한 24,650원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첫 기간 외인 상거리 매도가 나왔으며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기간 순매수 유입된 모습입니다. 최근 지수 448평을 세 번째로 돌파해주며 단기적 상승력을 보여주었으나 어제의 윗꼬리 음봉과 오늘의 몸통 긴 거래량 실린 음봉은 강한 하락 신호로 판단되어 우선 이전 박스권 하단에서 기회를 노려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23,000원에서 1차 매수, 22,600원,
22,600원. 예. 여기 2차 매수 종가상 21,800원을 예, 여기네요. 21,8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7,200원 보겠습니다. 27,200원 여기. 자, 뿌뿌님 지금부터 님이 들어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뿌뿌님 선데이 토즈 23,000원대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000원대 이까지 내려올 것 같다. 좀 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도리님 게임주를 매수한다면 차라리 더 강한 종목을 매수하고 싶네요. 더 강한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네, 푸푸님 감사합니다. 자, 도리님 좋은 밤입니다. 선데이 토즈 23,500원 손절 잡고 대응함을 좋은 듯 합니다. 23,500원 여기네요. 지지 확인 후 진입하겠습니다. 자, 일봉사님님 선데이 토즈 기간 2주 정도 첫 번째 대응을 두 가지로 하겠다. 봅시다. 우리 일목이 매수가 23,900원 눌림대 매수를 하겠다. 23,900원에서 대략 저기죠. 대략 224일선이야. 221선이야. 목표가는 1차로 27,300원, 2차로는 32,000원까지 보겠다. 손절은 22,400원이다. 두 번째 대응 방법은 매수가 종가상 27,300원을 돌파시 박스권 고점 돌파하면 27,300원 돌파하면 그때 들어가겠다. 목표가는 32,200원, 손절가는 25,300원이다. 25,300원. 자, 지금부터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일목사님님, 추세선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고점은 여기에서, 고점은 고정되어 있는데,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 자, 우리 호종호님, 선데이 토즈, 작년 11월 14일 기준봉을 삼겠다. 작년 11월? 14일 이날인가요? 네, 이날 기준봉을 삼으시는 그죠? 삼고 24,450원 24,75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29,650원을 기대합니다. 종가상 23,050원 이탈하면 손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호형님, 애니팡 있게, 저 있게 말아요. 나 이거 옛날에 해봤어. 자, 우리 준호형님, 1차 지지선 24,300원 자리, 2차 지지선 22,500원까지 종가 이탈 없다면 2분할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한때 애니팡, 크, 맞아. 저 게임 참, 진짜. 네. 자, 라라님. 오늘 매물대 돌파 기대했는데 하락이 깊었네요. 오늘 매물대를 오히려 돌파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락이 깊었다. 네. 자, 다음 종목. TK 케미칼. 다음 종목은 TK 케미칼입니다. 제 생각은 털기 페이크 같습니다. 매수 기회로 느껴지며 24,000원 이하면 담겠습니다. 네, 222평 근처 밑으로는 담겠다. 감사합니다. 에라는 유라님. 유라님 혹시 대구 유라를 사시는 분인가? 반야월인데. 선데이 토즈 23,000원 반등 넣을 시 매수하여 진입하겠습니다. 23,000원 근처에 반등 놓으면 그때 진입하시겠다.
예, 유라님. 익절 가자님 들어오시네요. 어서오세요. 조은이. 조은이님. 조은이님. 오늘 은봉이 장기평을 다 잡아먹는 모습으로 강한 저항대가 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 지지 확보 후 횡보 우상향 확인한 다음 다시 241선을 돌파할 때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우리 자령님. 24,000원 정도에서 매수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흐름 보고 24,500원 지지 보고 매수하고 25,500원 매물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1선 이평선 지지해 주는지 확인해 보고 접근하고 싶습니다. 자, 주두님, 오늘 종가로 매수한 종목입니다. 와, 단기 스윙으로 10에서 20% 보고 있습니다. 손절은 오늘 종가 마이너스 10% 보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요즘 시험하고 있는 언봉 매매 타점이라서요. 와, 엄마. 완전 내 마음하고 완전 통해버렸네. 주두님. 완전 통해버렸어. 자, 덜커덕님. 장기입형 뚫고 있으며, 장기입형들이 좀더 수렴되어 지지받으며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 보이면 진입해보고 싶습니다. 대구 유라시네. 아이고. 반갑다. 어서온나. 자, 캔들님, TK 케미칼. 자, 선데이토즈 바라기님. 정밀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5일선 상바닥 모습도 좋습니다. 아직 바로 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월 28일도 외국인이 대량 매도했으나, 테마선을 지지하고 올라섰습니다. 테마선이 우상향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테마선 자리 눌림 주면 23,500원쯤 매수하고 전고 돌파 27,500원 매도로 잡고 싶습니다. 네, 링고님이 들어오셨네요. 우리 바라기님 차트. 테마 21선을 잘 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자, 자령님, 은봉 타점. 아, 오늘 휴지 각티슈 티슈진하고 갔군요. 티슈진하고 갔다고? 지금 여러분 코로나 맞다. 제가 뭐 이거 전혀 하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신경을 안 썼는데 우리 방에 계신 분들 중에 코로나 매매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신가 보던데. 코오롱 생명과학이죠? 생명과학하고 티슈전. 지금 뭐, 성분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아, 어쨌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거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뉴스에 따라서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안정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돼. 뉴스가 안정될 때까지는. 근데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21선을 만약에 올라 타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충격을 회복하는 모습은 그냥 단순히 한 5일선, 10일선으로는 안될 거고 한 21선 정도로 올라타는 모습 나와버리면 이제 그때는 그 뉴스 모든 악재를 다 이제
적을 했다고 봐야죠. 어쨌든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진 가지신 분들은 21선을 다시 올라탈 때까지는 조금 마음을 비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올라타고 뭐 거기서 조정 주는 거야. 얼마든지 줘도 되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인내합시다. 인내하세요. 어쩔 수 없어. 뭐 어떡할까. 이래서 대구 태풍이 뭐라 그런다? 이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태풍 기준선에서 손절하라고. 네? 태풍 기준선에 이어서 손절했었으면 됐잖니. 이런 말 하면 미안한데요. 죄송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어디에 들어갔던 태풍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손절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자, 공부하러 갑시다. 자, 선데이 토즈 다 올렸죠? 안녕하세요. 공부하고 배우러 들어왔습니다. 태풍님 목소리가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저도 대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샀노? 예, 왕무아님 어서오세요. 예, 대구 사람들끼리는 사투리 좀 하면 좀. 예, 너무 대구에서만 살다 보니까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해요. 이렇게 하면 쑥스럽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끼리 하는 말은 와이케 샀나? 이러지. 자, TK 케미칼 가봅시다. 위에 누구 한번 올리셨는데 TK 케미칼. 어디였지? 캔들링 TK 케미칼. 이걸 제가 잘못 봤나요? 자, 캔들님, 패딩용 소재인 폴리에스터와 에슬러즈 원단인 스탄텍스 생산업체로 이낙연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진짜? 잠깐만. 이낙연? 이번에 좀 이상하대요. 있네. 있네. TK 케미가. 여기 있네요. 대선 후보, 했는데, 이때까지는 계속 황교안이 1등이었는데, 최근에 나왔는, 저기에서는 이낙연 씨가 1등을 했더라고요. 대선주 뉴스가 조금씩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는 특별한 뉴스가 없다는 거야. 뉴스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지. 그러면 갈 종목이 별로 없다. 그러면 또 대선주가 움직이는 거야. 자, 매수는 112평 부근 부근 손절라인 2450원, 1차 목표가는 3100원 보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TK케미칼은 요 112일선 근처에서 하고 손절은 2450원. 2450원. 1차 목표가는 3100원 보고 싶습니다. 네, 캔들님 반갑습니다. 예. 귀엽네요. 이거. 자, 바나나님 썬데이 토즈. 바나나 어제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 왔어, 바나나야? 기다렸잖니. 자, 썬데이 토즈. 페넌트형으로 보입니다. 관망하겠습니다. 페넌트 형님 뭐지? 바나나 미안해. 나 이거 몰라. 설명 좀 해줘. 자, 추세.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을 해봐야 되겠다. 완전하게 돌아섰다고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관망이랍니다. 우리 바나나님은. 15일까지는 흐름을 봐야 할 듯합니다. 이 무슨 말이지, 자룡이는?
선대인가? 아, 이거 코롬티 시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별빛 가득님, 2,400원 손절자금 매수하고 싶어요. 2,400원. TK입니까? 차트. 2,400원 손절자금. 얘기를 손절잡고 2,600원에서 매수해서 단기 3,000원까지 보고 싶습니다. 2,400원 손절잡고 매수가는 2,600원이다. 여기 근처에서 잡. 자, 조은희님, TK케미카 시초 약갭 상승 후 바로 음봉 출현으로 약 손절 유도하는 모습, 재료 살아있고 아직 추세까지 깬 음봉은 아닌 것이라 판단하여 앞 장대 양봉 몸통 지지 확인 후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2,600 깨지 않았으면 합니다. 와, 조우님, 조우님, 야, 예. 자, 우리 호정 의원님, TK 케미칼 작년 12월 3일 기준봉 삼고, 12월 3일. 여기를 기준봉 삼으시다는 거죠. 2630원에서 2675원 사이 눌림에서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3370원을 기대하고, 종가상 2315원을 이탈하면 손절하겠습니다. 2315원. 유라님, 4월 1일 장대 양봉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21선 2600원 손절 잡고 오늘 종가 베팅 가능한 타점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월 13일 장대 양봉의 고가 2925원쯤 정하겠습니다. 엄마야, 유라님 벗어. 여러분들 오늘 지금 뭡니까? 갑자기 보이지 않은 시도 몇몇 분들이 올리시는 내용들도 아주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TK 케미칼 올리신 분들 계속 올려주시고요. 다음 좀 올리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예, 다음 종목이에요. 예, TK 케미칼 계속 올려주세요. 올리신 분들. 아, 이거 올렸다. 자, 여러분들. 패넌트요. 밑에 추세선이 밑에 추세선이 있고 고점이 낮아져 오면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상승 패턴이고 하락은 고점이 가만히 있고 밑에 저점이 높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간다. 이게 하락 패넌트형이다. 그래요? 선데이 토즈가? 이게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저항이 위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기서 밀려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패턴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이런 패턴이 있군요. 여기도 똑같은 패턴인데. 자, 우리 바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요런 패턴이 있다는 거 여러분 공부로 잘 화면 캡처하세요. 예,
요게 상승형 패넌트형이고 이게 하락 패넌트형이다. 예, 오늘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 좋은 자료 우리 바나님 감사합니다. 자, TK 케미칼 가 있습니다. TK 케미칼 맞아. 우리 주공인 태풍형님 계시는 대구 경북 TK 종목. TK 케미칼이라고. 시간을 타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TK 사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실랑가 모르겠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TK 지역이란 말이 있고, TK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지역. 이거는 이제 대구 경북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역. 근데 옛날에 보면 TK 사단이란 게 있었어요. TK 사단.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TK 사단이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대구 경북 고등학교 출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북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고등학교 출신을 이제 TK 사단이라고 해요. TK 사단.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학교에서 우리의 삼권 분립이잖아요. 삼권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삼권의 모든 수장을 다 배출한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대구 경북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구 경북고등학교밖에 없어요.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 대법원장까지 다 배출한 학교가 경북고등학교예요. 경남고 됐어? 경남고 됐는가? 그래서 한때 그렇게 잘 나갔다고 그 TK 사단이라고 했어요. 자,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제가 경북 출신이거든요. 그래 알죠. 자, 시간에 다니까 0.37% 상승한 2685 마감하였습니다. 3월 29일부터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 외인 순매수, 오늘 기간 외인 상거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캔들 흐름을 보면 4월 1일 기준 장대 양봉을 세워준 이후 그 양봉의 종가를 지지해주며 짧은 몸통의 양봉 캔들 두 개를 긴 음봉이 감싸주는 모습 두번 연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봉을 보여주면서도 그 양봉의 종가를 깨주지 않으면서 물량을 더 모으려는 의도적 음봉으로 판단해봅니다. 현재 음봉 저가이자 4월 1일 양봉의 종가인 2660원에서 1차 매수하고 4월 1일 양봉 몸통 절반 구간인 2550원에서 2차 매수를 합니다. 분할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4월 1일 양봉의 시가 2450원 종가상 이탈 시 손절하고 목표가는 3000원 보겠습니다. 네. 배우의 자세님, 장초 살짝 눌림 시 진입하여 손절 2615원 잡고 2615원. 목표가는 1차로 2970원, 2차로는 3165원 볼것 같습니다. 자, 맑은 공기님, TK 케미칼. 오늘 3.25% 하락이 있긴 했지만, 아직은 태풍 중심선, 테마선, 112일선 위에 있습니다. 지지 반등하는지 뚫고 떨어지는지 보고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입한다면 오늘 종가부터 분할 매수해서 1차로 3200원 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맑은 공기. 공기 벌써 마친 거야? 아이고, 이 시간까지 마치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되는데. 고마워. 급하게 그렇게 마감하고 왔어도 어떻게든 토론 참여해 주려는 이런 노력들. 우리 맑은 공기니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죠. 서울에 번개하는데도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와서 배울린 열정으로 다녀간 분이. 그래서 다시 문을 열어야, 가게 문을 열어야 되니까 강의만 듣고 또 가셨어. 공기 최고! 자, 우리 자령님, TK 케미칼, 2630원,
얼마지? 6만, 63만 9천? 아, 6만 3,988주 매집하고 다시 올릴지 무척 궁금합니다. 2,630원. 저라면 2,635원에서 한번 매수하고 2,625원에서 또 한번 매수 걸어놓고 평균 2,630원의 평단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2,630원의 평단가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2,625원에 41,531주를 해결해주면 그 이상도 도전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2,725원을 목표로 삼아보겠다. 자, 천공이쌤 지갑입니다. TK개미가 2480원 회복시까지 관망입니다. 바나나님 TK개미가 두세 달 정도 박스가 놓을 듯 합니다. 2400원 정도 오면 진흙이 별마다 보입니다. 가격 수정했습니다. 하하하하하. 네. 네, 선데이 토저는 하락 패넌트다. 예. 좋은 자료. 제가 생각 못한 부분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자, 사나레님, TK 케미칼, 2540원 손절, 2650원에서 255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겠다. 목표가는 2950원 잡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우리, 에이스 가격, 줄 좀 끊을게요. 에이스 가격은 줄을 끊어야 돼. 2420원. 자, 에이스님 가격 2420원 손절라인. 예, 저기 선을 꺼놨습니다. 자, 우리 라라님, 이 종목도, 날아가기 전 털기로 보여집니다. 더 그리 생각됩니다. 이것도 눌림 줄 때 매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재경부 장관님, TK케미칼 내일 2600원 정도에서 매수하고 싶습니다. 손절은 짧게 2560원 잡겠습니다. 단기로 2900원 보겠습니다. 천공에서님, 역시 지루한 박스권이네요. 아, 인터플릭스. 잠깐만요. TK케미칼 하고 할게요. 하나님, 어제와는 다르게 외국인이 매도세가 있는 종목이네요. 4월 1일 기준봉인 절반. 1일 기준으로 절반인 2550원까지 오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절반. 자, 인터플렉스로 가겠습니다. 천공에서님, 역시 지루한 박스권이네요. 14,000원 돌파시 관심 두겠습니다. 이런 거는 안 쳐다본다. 14,000원 돌파할 때 돌파 매매가 좋다 나는. 네, 청구에서님 감사합니다. 인터플렉스 바나나님, 작년에 꾸준히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 하락이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더 완만해질 때까지 관망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로는 안 된다. 한 이 정도 더 올라가야 되겠다. 221선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그래야, 믿을 수 있겠다. 자, 캔들님, LUV님. 인터플렉스 폰 관련주, 애플 관련주로도 연관되었습니다. 월봉, 주봉 저점으로 보이나, 아직은 이렇다 할 모습이 보이지 않아 관망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로 마지막에 해야 되겠는데? 57분이야.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인터플렉스 여러분 올려주시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공부하려고 가져온 종목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우진 BNG. 자, 우진 BNG. 오늘은 앞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여러 가지 제가 형태를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눌러주는 눌림 앞에 했고요. 거래량이 터지고 눌림, 그리고 우상향 중에 눌림, 정배열에서 눌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들은 전혀 고르지 않고 그냥 거래량 이후에 눌림, 그리고 정배열에서 눌림, 이렇게 기준으로 제가 종목을 좀 뽑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 에코캡. 에코캡 보실게요. 아, 에코캡은 여러분 이거 신규 상장주다. 예, 이거는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인데 횡보를 하면서 최근에 은봉으로 거래량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고, 그리고 눌림을 좀 주고 있어서 한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한컴 GMD. 그 다음이 유비벨롭스. 록이에요? 벨록이 아니네. 벨록이네요. 유비벨록스. 그 다음에 효성. 다양하게 공부하시라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자, 유비벨록스, 효성. 예, 다양하게 제가 기준봉에서 기준봉의 행보를 가져온 거예요. 유비벨록스는 보이시죠? 거래량 동반한 기준봉의 행보. 거래량 동반한 기준봉의 행보. 이런 거를 여러분하고 공부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자, 그다음이 효성. 효성은 여러분들 보시면 겁나는 자리죠. 겁나는 자리야. 여러분들 이 겁나는 자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크린 사이언스. 크린 앤 사이언스까지.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거래량과 어느 정도의 슈팅을 동반한, 거기서 눌림의, 이후의 모습. 여기에도 다양한 모습이 나오죠. 이후의 박스권 행보 혹은 급반등,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과 다양하게, 단기 고점, 슈팅 나오기 전, 슈팅 나오기 전에 어떤 아이디어로 우리가,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다양한 방법들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했는데 사실은 조금 제가 운영하는 게 좀 서툴렀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내고 그 답변을 이렇게 그 피드백을 받는 방법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자, 인터플렉스 빠르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빠르게 찍을게요. 캔들링까지 했죠. 앞산 창투님, 인터플렉스 주봉상 박스권 놀이 중입니다. 박스권 놀이 중이다. 일봉상 볼벤 전고 상한선에서 강제 눌림입니다. 개인의 꾸준한 매수세로 보아하니 작업 세력의 흔적이 보이네요. 2018년 11월 매집봉의 흔적은 보아하니 19일 이후 강한 상승 파동이 예상됩니다. 12,250원에서 지지 나온다면 분할 매수각입니다. 12,250원에서 지지가 나오면 분할로 매수해야 된다. 예, 앞산 창투님, 혹시 마산 창투님 아시나요?
농담입니다. 자, 우리 주봉이 오늘의 기관 외인 상거리 매도 보여주었고,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첫 상승 신호탄을 준 2월 7일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조정 시그 양봉의 4분의 1 수준 지지, 두 번째 조정 시와 이번에 세 번째 조정 시그 양봉의 2분의 1 수준을 지지해주며 지수 62평이 꾸준히 받쳐주며 우상향하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현재 봉시가 12,650원 1차 매수하고, 어제 봉시 저가인 12,150원에 2차 매수를 분할로 해서 만약에 11,950원을 종가상 이탈한다면 손절하겠습니다. 목표가로는 1차로 14,400원, 2차로는 16,350원 보겠습니다. 경남과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김영삼, 대통령. 경남고야. 자, 유라님, 일단 관망 후 2월 7일 장대 양봉의 고가를 돌파 시 매수 타점으로 정하고, 목표가는 짧게 중고점이나 볼륨 저항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도리님. 인터플렉스 12,000원 손절 잡고 14,000원 박스권 상단 목표로 대응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인터플렉스. 네, 에이스님, 인터플렉스 11,950원 이탈 시 손절 잡고 내일 12,400원 부근에서 매수해 보겠습니다. 12,400원 근처에서 손절은 11,950원. 네. 자, 일목사내님, 기간 일주일 정도 일목균형표상 양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테마화살표 이후 눌림목 화살표도 좋아 보입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해서 목표가는 224에서 14,300원 보겠습니다. 손절은 3월 14일 시초가인 12,400원 종가상 이탈하면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자, 우리 준호형님, 12,300원 자리 지켜주든지 13,500원 자리를 지켜준다면 매수해 보겠습니다. 배우미자사님, 현위치 부근 진입하여 손절가 종가상 12,200원 손절 잡고 1차 목표가는 14,500원, 2차로는 18,000원까지 볼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는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호정호님, 2월 7일 기준봉 삼고, 2월 7일 이봉인가요? 예, 이봉을 기준으로 12,150원에서 12,650원 사이 눌림대 매수를 해서 종가상 11,250원 이탈하면 손절하겠습니다. 11,250원. 예, 여기 이탈하면 손절. 자, 별빛가득님, 11,600원 손절 잡고 13,000원 돌파 시 매수하겠습니다. 13,000원 돌파 때. 자, 우리 자령님, 인터플렉스 아이폰 물량 감소로 상반기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 터치 스크린 패널 생산 기업이다. 삼성전자도 실적 악화로 하면서 그때 개미들 다 매도시키고 지금은 올라왔습니다. 이제 반등 줄 듯합니다. 뉴스에 속지 마라. 12,000원까지 분할 매수하고 싶습니다. 13,000원 이상에서 분할 익절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영광님, 장기간 하락하다 이제 박스권에서 행보 중입니다. 이틀 전에 장대 음봉 가슴 아프네요. 11,900원 바닥 지지해주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폴더폰이 상용화될 시점에 크게 우상향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조금씩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크툼님 차트. 이 화살표는 뭐지? 공중에 나타나 있는 이 화살표는 뭐죠?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타나지? 신기하네. 이게 신기한데요. 인터플렉스 주봉상 내일 금요일에 22평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며, 다음 주는 양봉으로 전환할 가능성 보입니다. 예, 차트 감사합니다. 근데 이 화살표 여기에 뜨는 거는 그렇다고 치자고, 화살표가 좀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이 화살표는 뭐야? 여기 어떻게 뜨지? 응? 더 보면 더
아, 도구 모음이라고? 아, 신기하네요. 자, 하나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의와 토론, 정모 토론을 하였습니다. 매일 10시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대풍 형님. 자, 여러분, 하나님은 대풍방으로 옮겨드리세요. 자, 하나님은 대풍방으로 가시는 걸로. 자, 사나라님, 인터플렉스 박스권 움직여주는 주식이라 박스 하단 11,600원에서 11,000원 주면 매수, 11,000원 이하면 손절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박스 상단으로 보겠습니다. 11,500원 정도까지. 네. 마산장투. 자, 비니유루님, 인터플렉스 일봉상 저점을 높이며 변곡봉이 나와주었고, 분봉상으로도 12,500원을 지지해주고 있어서 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0일 저가 손절 잡으면 손절 가격이 짧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14,000원 잡아보고 세 번째 돌파 시도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나레님 14,500원. 네, 14,500원. 꾸까꾸님, 현재 부근 분할 매수하여 손절가는 11,900원 정도 잡고 목표가는 14,000원 2차로까지 본다면 16,400원까지 보고 싶습니다. 네, 꾸까꾸님 참여 감사합니다. 마산창투님, 앞산창투님, 유비벨룩스는 여러분들 공구 정보 도구 화살 올리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인터플렉스까지만 제가 하고. 예, 제가 나머지 올렸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셔도 되고, 종목에 대한 생각을 나누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셔도 되고. 자, 11시 10분에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반갑게 우리 태양이랑 전화 데이트를 했죠. 네. 유익한 시간 되시고. 11시에 방송 마치면 우리 태양이가 금세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매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험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실패를 각오를 좀 하시고, 처음 몇 번은 실패를 한다는 걸 각오를 하시고, 그 경험치가 쌓여서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이 땡치야 이러지 말고. 알겠나? 자,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녁에 귀한 시간, 정말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토론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해서 즐겁게 공부해서 저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세요. 내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자요.